여기 498이 나올 거예요. 아. 안녕하세요, 빌리스입니다.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던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오늘 첫 샘플을 받는 날이라가지고 저 되게 두근거리면서 일어났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간단하게 한번 샘플을 받으러 갈 건데 그 과정을 같이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침밥부터 먹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 각도로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부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하지는 않습니다. 우와! 오트밀 60g 하고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한 40g 넣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100g 넣고 먹고 있습니다. 원래는 코코넛 오일도 넣었는데 어제 조금 지방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코코넛 오일을 생략했습니다. 오토바이 타러 왔는데 내 의자에 허름이 얼어 있어. 물레동이입니다. 오늘 샘플을 보러 왔습니다. 사장님. 네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그러면 이게 지금 딱 0.5kg는 맞는 거예요? 0.5kg 맞죠. 근데 이거 지금 원래 저는 한 면만 이렇게 팔려고 했잖아요. 예, 예. 그럼 지금 두 면 다 팠잖아요. 아, 이거는 샘플 작업하기 위해서 예. 했는 거예요? 이쁘죠? 네, 예, 엄청 이쁘네요. 예. 사장님, 그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가격이요? 네. 가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 했을 때는 예. 차이가 이렇게 했을 때 예,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가 조금 연하잖아요. 그러면 시간이 조금 저 네. 그 적게 들어가요. 그냥 모양도 보면은 네. 뭐 같은 모양이지만 이제 그 깊이 따라서 네. 색상이 틀리게 나오거든요. 네. 그다음 이거 도금 한 거죠? 예, 크롬 도금 했는데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요거보다 더 반짝거리고 더 깔끔하게 나와요. 그런데 이거 하면 요거는 지금 0.2g 정도 차이 날 거예요. 0.2g, 0.4g 정도 차이 날 거예요. 일단은 저는 무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해가지고 요거만 좀 보고 싶어요. 한번 올려보죠. 여기 498이 나올 거예요. 아, 498. 498. 네, 이 500g인데 500g 예, 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. 아. 498에서 500g 고사해야 돼. 네, 여러분 드디어 샘플이 나왔습니다. 짜잔, 짜잔. 요거는 뭐냐면 0.5kg짜리 경량 원판이에요. 0.5kg짜리 경량 원판인데. 제가 이걸 옛날부터 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. 뭐 원판이라는 걸 만들어보고 싶어요. 일반적인 원판의 그 제조 방법이 뭐냐면 이게 쇠를 녹여요. 쇠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주물에다가 붙죠. 그러니까 틀에다가 부어요. 빵 쿠키 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부어요. 그렇게 붓다 보면 이게 오차가 생겨요. 왜냐면 쿠키 틀 안에 100%가 들어갈 수도 있고 99% 들어갈 수도 있고 98%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량 원판이라는 걸 사보셨으면 하는데 1.25kg짜리 사면 무게가 1.7kg 막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무게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고 그리고 1.25kg짜리 원판은 이미 시중에 많이 깔려있어요. 한 쌍이면 2.5kg잖아요. 꽤 무거워요. 노트북 제일 무거운 게 2.5kg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 뭔가 들고 다닐 수 있고 근데 무게가 정확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0.5kg짜리 원판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. 0.5kg짜리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0.5kg가 딱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주물에다가 붙는 게 아니고 아예 통짜 쇠를 갖고 와서 처음부터 깎아내는 거예요.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깎아내니까 딱 무게가 원할 때 멈추면 되는 거죠. 그리고 깎아내는 거는 오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차가 생겨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, 2g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샘플인데도 뭐 490, 뭐 8g, 7g, 9g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정확한 원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밥 먹으려고 자기랑 나 김밥 샀네. 네,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운동 끝나고
제가 대본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촬영을 했어요. 오늘 이제 트레이닝의 기초라는 편을 찍었는데 이 대본을 솔직히 쓰면서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영상인데 이런 영상은 진짜 조회수가 안 나올 텐데 이 괴리감이 항상 들어요. 저는 이런 거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영상이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. 그러니까 도움은 되는데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 있어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. 이거 정말 내가 뭐 좀 어그로를 끌어서 약간 그냥 뭐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냥 뭐 적절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냥 자극성 영상. 근데 저는 고민인 거예요. 그런 거 만들어봤자 진짜 본질은 아닌데 진짜 본질을 알려주려면 좀 재미없더라도 정석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해서 좀 조회수가 안 나올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의 기초라는 완전 운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래도 이런 영상들을 보통 만들 때 제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일단 대본 같은 걸 쓰는 데 있어서 자료 조사만 뭐 수십 시간 하고 대본만 수십 시간 쓰고 며칠 써요. 며칠 쓰고 고치고 그다음에 오늘 촬영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시간 했죠. 2시간 촬영하고 편집 같은 경우도 이런 편집은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자막 다 써야 되니까 10시간 넘게 걸릴 거고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노력합니다. 여러분 진짜 하나의 영상에 엄청나게 많은 퀄리티를 담으려고 엄청나게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아주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유입되는 인원들이 많이 적은데 뭐 언젠가는 또 채널이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저는 처음의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 재미없는 재미없다고 말하겠다.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